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요즘 멤버십이랑 뭐줌 미팅하고 클럽하우스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의외로 이 서바이벌 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몇 번에 이렇게 연타를 딱딱딱 들으니까 약간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그냥 올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은 분명히 항상 그렇듯이 모든 예를 들거나 강조점을 주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한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그래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잘 캐치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각할 거리를 나누는 관점에서는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좀 최대한 좀 편하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전 서바이벌 키트랑 좀 비슷하긴 해요. 이전에는 뭐 학교, 직장,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거의 다음 버전으로 사회는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키워드로 좀 생각을 조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토픽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때 유독 제 귀에 들어왔던 것들이 이런 키워드였어요. 뭐 4.5정, 뭐 5.6도. 요즘은 그것도 넘어서 뭐 38선 이렇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4.5정 하니까 45세 정년이고 5.6도 하면은 56세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도둑놈이다. 38선이라고 하는 거는 38세가 한계다. 예, 저는 38선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38선인데도 38이 넘은 이후에는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다. 약간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키워드들이. 사회를 이제 좀 풍자하는 것 같은데 대충 읽어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프리티족. 프리와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말. 백수로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돈을 버는 젊은이들을 뜻한다. 뭐 나토족, 배터리족, 뭐 갤러리맨, 소주파, 조기, 명태, 황태, 생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웹사이트에 되게 잘 나와 있네. 어쨌든, 5.6도 6.25. 5.6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6.25는 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들을 만들어 놓고,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슈로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가라고 하는 어떤 그 기득권들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은 그렇게 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키워드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생각들의 어떤 사고의 마비를 줘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유를 종말시키는 막 이런 바보 같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요즘 제 눈에 막 되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을 안 하게 되면 책상을 빼놓는다던가 아니면 컴퓨터만 딱 준대요. 모니터만 보게끔 만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을 종용하는데 물론 직장이라든지 뭐 전문직이라든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질문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여러분들 좀 젊으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40대, 30대, 40대가 됐을 때 회사에서 날 이렇게 대우한 컴퓨터 한대딱 주고 그 일을 안 시키는 거야. 빨리 퇴직하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앙? 퇴직을 종용시키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내가 사회로서 쓸모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저는 만약에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트리트먼트를 준다면 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시간이 많이 남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뭐 30대 후반, 40대, 50대 됐을 때는 더 많은 경력과 지식이 쌓였을 거고, 그걸로 내 시간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전략들을 짜서 어쨌든 돈으로 계속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내 리스폰서빌리티에 충실하게 다하면서 피하지 않고 갈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고. 제가 거의 3년 만에 비디오를 한 400개 정도 올렸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어차피 이거 뭐 한글로 번역해서 듣진 않겠죠, 우리 디렉터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이게 지금 젊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막 세상이 이렇게 돈대, 선배가 이렇대, 이렇게 직장 구하기 힘들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루전일 수 있어요. 일루전.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몰아가기 위한 이걸 한번 엔지니어링을 해보자, 오늘. 오늘 토픽은 이거예요. 과연 이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서 여러분들이 20대 때 어떻게 보면 경직된 상태에서 뭔가를 준비를 할 텐데 정말 중요한 20대에서 과연 그것을 준비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 과연 맞는 건가? 당연히 직장을 1년 더 다니고 명예퇴직한 푸시를 덜 받고 남들보다 1년, 2년 늦추는 것을 준비하는 게 20대에 할 일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회는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멘탈리티는 사실 고대 시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중세 시대,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도 그랬을 것 같고, 삼국 시대도 그랬을 것 같고, 하여튼 이거는 꼭 시대를 타는 게 아니라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나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시스템은 나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엔지니어링을 해봅시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때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죠. 이렇게 바로미터. 딱 대보면 나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로지컬한 생각을 엔지니어링 할 때는 되게 로지컬하게 해야 되는데 그 로지컬한 거를 일라지컬하게 만드는 그 변수인 것 같아요. 어떤 수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정반대가 나오듯이 내로남불. 여러분들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진짜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렇게 올인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리스크를 다 올인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배를 하나 만들고 열심히 페달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 보트를 침몰하지 않게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원으로 누굴 뽑으시겠어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여러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이 예로는 제그 서바이벌 키트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뽑아요. 내가 페달링을 이렇게 할때 상대편도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서 보드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내가 열심히 보트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보트 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어. 그럼 이런 사람도 안 뽑죠. 당연히 명태가 뭐야. 빨리 바로 그냥 던져버려야죠. 보트 밖으로. 다른 보트를 타던. 왜냐면 일단은 이 보트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자르는 회사가 바보 같은 회사죠.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회사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윤 추구, 그리고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때는 한국에서 사회생활 했어요. 저도 직장생활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해봤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계속 해외에 있는데, 저도 요즘 이렇게 한국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다 느낀 게, 한국은 회사에서 정규직이라는 게 있어서 정규직은 자를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능할 수 있지? 미국 같은 시스템에서는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돼. 딱 보니까 잘린 거야. 저기 박스가 하나 있어. 왜냐면 걔네들은 얘기를 안 하고 노티스를 안 주고 바로 자른다 하더라고. 왜냐면 중요 기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자르죠. 그 대신 노티스를 주겠죠. 왜냐면 코드,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이제 전가를 시켜줘야 되니까 다른 그 엔지니어들한테. 이건 이렇게 됐고요. 저건 저렇게 됐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지. 쓸모가 없으면은 잘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데디케이트 할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갈 필요가 없죠.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데디케이트 할수 있고, 내 스스로도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월급을 주고, 그냥 거기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 밑에 사람들 이렇게 컨트롤 함으로써 돈을 받는다? 뭐 그것도 그 직위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면 말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회사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필요가 없으면 잘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떠난다니까, 그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더 우대해주고, 나를 더 우쭈쭈쭈쭈 해준 회사에 가도, 시간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1년 1년이 소중한 건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스탠스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아, 열심히 나 스스로 개발을 하고 이 회사 가서 이런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이 회사에 이런 무기를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인재가 돼서 더 몸값을 올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시스템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회사랑 딜을 하는 거야. 너 이거 연봉 못 채워줘? 나딴데갈 거야. 약간 넷플릭스는 이런다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연봉상 될 때쯤에 직원들을 종용해요. 다른 회사랑 한번 인터뷰 보고 오라고. 그 다음에 티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인터뷰 봐서 갖고 와서 거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서로가 긴장감이 있고 서로가 으쌰으쌰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비디오도 만들어놨어요. 뭐 공무원이 꾸민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무원이 돼서 아 세상에 어떤 공무원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자리랑 직위를 갖고 이런 식으로 데디케이트를 한번 해보고 이런 쪽으로 한번 나의 어떤 저걸 해보겠다. 제 아는 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거든요. 그 형은 정말 교사에서 기술 교사예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뭔가 만들고, 거기에 굉장히 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쓰시고, 이렇게
광주에서 있거든요. 광주 기술 교사 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정말 천직으로 알고 거기 안에서 계속 확장하면서 학생들 양육하는 거기에 올인된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정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드리븐 돼서 내가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뭐 경찰 공무원이 되던 아니면 뭐 소방 공무원이 되던. 근데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당했어. 부모랑 사회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돼야지 잘리지가 않고 철밥통이야. 그냥 거기 앉아있고 돈을 잘 받을 수 있어. 평생 직장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 동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동기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돼서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됐고 소방 공무원이 됐어. 다 알아, 주변 사람들도. 거기 눈칫밥도 거기 없겠어요? 내가 평생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렇게 올라가면 밑에서도 다 알아요. 위에서도 다 알고. 다 알아. 정보도 많이, 퍼져 있고. 그런 마인드로 이제 국가직을 맡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면 왜 그렇잖아요. 나라가 쇠퇴되는 거에 가장 큰 저게 이제 성직자가 많아지고. 그쵸? 성직자가 많아진다는 건 돈이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거야.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냥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는 돈이 많아지는 거야. 뭐 나라라든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초기의 단계라고 하더라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어쨌든 그런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편한 거야. 그걸로 가고 싶은 거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떤 내가 화학 반응과 에너지를 내 뿜을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도 그냥 날안 건드리고 평생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으면 바로 자르셔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되는 거야. 다들 열심히 조직에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런 객체들이 붙어 있음으로써 안 되거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공무원들은요 제 주변 형들도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공무원들도 생각해보세요. 65세 정년 퇴직한다 하더라도 70, 80세의 인생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다시 사회 초년생을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명예퇴직해가지고 그돈 갖고 치킨집이나 이런 거 했는데 다 망해. 왜? 온실에서 계속 있었거든. 사회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냥 졸업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받아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그냥 녹을 먹고 왜냐면 그 자리에서 주는 우쭈쭈가 있거든. 아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근데 나간 다음에는 아무도 이제 계급장 다 뛰고 사회라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성을 멋진 사진으로 봤을 경우에는 와 아름다운 신비로운 어떤 회색 황색 별이지 실제 리얼리티는 가면 숨도 못 쉬고 춥고 덥고 장난 없거든.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초년생, 65세짜리, 65세 나이 먹은 어린 아이가 거기 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5세 정년 되기 전부터 그 사람들은 알아. 왜냐면 선배를 보고 배웠거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됐다 해도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파도가 온다니까요. 계속 파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멘탈리티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바이벌 키트에서는. 자, 그러면 그런 멘탈리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공무원이니까 뭐, 안 잘리고 버티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직장이나 이런 데는 쉽게 잘리고, 잘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도 그 사람 스스로를 위해서도 빨리 잘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시간들이 1년, 2년 늦춰지고, 정말 나이 먹어서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서바이벌 키트 세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세뇌시키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그거죠. 내가 채널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쪽 부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그거를 알려면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고 다들 공무원이 되니까 하여튼 이런 첫 단추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우르르르 갈때 잠깐 딱 스탑한 다음에 과연 이 길이 맞는 거가 나한테 내가 즐길 수 있는 길인가. 사회에서 그냥 야 이렇게 해야 돼 브레인워시 된 것들을 그냥 기니피그처럼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건가, 레밍지처럼 쭉 따라가는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 심장이 뛰는지를 찾아내는 그 펀드멘탈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재미있을 수는 없는데, 즐길 수도 없는데, 심장이 뛰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26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6살 때, important, 쉬에머 거리 왜 틀렸는지를 알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지. 제가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복해서 세뇌시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한테. 이게, 네거티브 레인포스, 포지티브 레인포스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탄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줄게. 약간 긍정 혹은 부정의 어떤 강화학습인데, 저는 이 진짜 하기 싫은 영어를 어떻게 즐겁게 했냐면,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indirectly.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나는 정말 자신 있을 것 같아. 내가, 나 같은 애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해서 실무 경험을 하고, 내가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코딩을 할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영어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한다? 영어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포텐셜을 다 눌러놓고, 한국이란 사회에서 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그 계급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 안에서 계속 이용만 당하면서 산다? 아, 저는 진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이미 그렇게 살았었어, 한 7, 8년을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거기에서 있던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끔 만든 거죠. 저는 그렇게 해갖고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해외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멍청해서 10년 걸린 거야. 여러분들 나보다 더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7년, 5년에 끊잖아요? 나보다 더잘된 거야. 그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만 잘해도. 저희 이모들 세대 때, 그때 이제 IMF 전에 완전 한국의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는 엘리베이터, 백화점 엘리베이터에 인사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문 열어주는 직업이 있었어. 그거 하고도 월급을 많이 받아갔었죠. 경기가 그만큼 좋았던 거죠. 그것도 사실 누구의 집권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어떤 미소 이념 대립에서 한국이 미국의 굉장한 원조를 받아서 그 달러가 어떻게 보면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때는 뭘 해도 됐던 시대죠. 예, 그냥 뭘 해도 됐던 시대. 크게 보면. 거기서는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평생을 먹고 살수 있었죠. 왜냐면 인재풀이 없었거든, 전쟁이 직후에는. 그래서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됐고, 그게 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다들 6.25 전쟁 통해 그런 게 없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도 돼요. 우리가 친일파를 척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한 국가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인재가 없는 거야. 사람이 없는 거야. 한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부역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돌리긴 한 건데, 물론 이것도 핑계일 수 있겠죠. 그때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됐고, 그리고 그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에서 항상 그렇듯이 그 기득권들은 베네핏을 받지만 그 밑에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고 오는 일루전들을 따라가는 그 파르 밑에 기득권들, 파르 밑 세대들, 그게 이제 우리 삼촌뻘 세대들이거든요. 저희 세대들이고, 근데 우리 밑에 지금 30, 2030 세대들, 요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거지. 아, 이렇게 따라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시스템으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살았고, 그 밑에 세대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간 거지. 왜냐면 바로 밑이니까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세대들 같은 사람들이 그냥 브레인워시 당해서 따라갔던 거고,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미 다 깔고 앉았고, 아파트라든지 모든 기회들은 다 자기네들이 깔고 앉고, 너네 왜 이렇게 열심히 못해? 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막 약간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살았던 세대는 진짜 뭘 해도 되는 시대였고, 지금은 안 되거든. 예. 전혀 다른 컨텍스트예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나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먹고 살수 있고, 인재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인재도 넘쳐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막 열정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장점만 조망을 해보면, 진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가지 인재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인재들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세대, 어떻게 보면 낀 세대들이지. 만들어 놓은 기득권들, 그걸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기득권 밑에 세대들은 샌드위치가 된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면 밑에서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기득권들은 압박을 하는 거죠. 야, 내 밥그릇이니까 너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 중간에서 낀 세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엔잡러거든요. 엔잡러. 요즘은 이제 엔잡러라는 게 많죠. 뭐 이렇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저는 제 20대 때 저도 엔잡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엔잡러라는 게 없었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드는 거지. 내가 A라는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 갖고 여기저기 조합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조합해서 인더스트리에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건데, 제가 얘기하는 N잡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단순하게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물리적 시간을 쪼개서, 뭐, 여기 아르바이트 했다가, 뭐, 여기 주유소 일했다가,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 했다가, 이 사람이 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커피숍에 관련된 일을 할 거다가 하면 상관없는데, 내 전공과 상관없이 시간을 쪼개서 내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때려 박아서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거는 난 저는 개인적으로 엔잡노로 긍정적 엔잡노로 보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정의하는 엔잡노는 뭐냐면 어쨌든 내 기준이 있고 내 중심이 있고 이 중심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을 했죠. 코딩을 했다고 친 다음에 이거를 회사랑 돈이랑도 받고 건축이랑도 찔러보고 인더스트리 디자인 쪽으로도 찔러보고 엔지니어 쪽으로도 찔러보고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만들고 이 교육에 파생된 거 가지고서 다른 쪽도 만들고 어쨌든 간에 내가 뭐 그리고 뭐 책을 쓰거나 워크샵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내가 할수 있는 경험들,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 인더스트리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엔잡너죠. 그런 걸로 봤을 땐 제가 한 15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루션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IT 직종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막 찔러보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자, 이러한 엔잡너의 기초, 기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사회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나도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걸 해봤자 뭐 마켓이 수요와 공급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엔잡너가 되려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뭐에 포텐셜이 있는지 동시에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아 요거는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아 요거는 진짜 뜨고 있는 돈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센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엔잡너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야. 식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공무원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여행 다니면서 아, 세상은 참 아름다워, 아름다워. 예제를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들수 있는데 하여튼 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세상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돌아가는 것을 저거하고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온실 안에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 여행 다니면서. 이런 거랑 온도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내가 온실 안에 있을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온실이 벗겨진다니까?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가든, 회사를 이동하든, 아니면 나를 서포트해주는 부모님이 더 이상 날 서포트해주지 못하던,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여가지고 빌딩 몇 개씩 갖고 있으면은 뭐 논해져. 그냥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제 서바이벌 키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런 분들. 근데 흑수저, 진짜, 가진 게, 진짜 가진 게 열정밖에 없다. 이 몸뚱아리밖에 없다. 요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니까. 그래서 결국 내 장점과 나의 어떤 강점들, 단점들을 이해해서 그게 사회의 어떤 트렌드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교차할 건 알아야 되거든. 그럼 이 엔잡너가 되려면, 그럼 이 엔잡너의 멘탈리티는 단순하게, 아, 내가 언제 퇴직을 당해? 이런 게 아니라,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될것 같아? 난 이거 준비할 거야.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런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드는 예인데, 이 겨울은요, 원래 추운 계절입니다. 겨울은. 이게 따뜻했던 거는 어떤, 다른 에너지들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따뜻했던 건데, 사실, 원래 추웠던 계절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운 걸 원래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따뜻한 거를 추구하면서 가는 거지. 예, 그게 중요한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추운 계절인데, 아, 왜 이렇게 추워? 나 죽을 것 같아. 추워서 죽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야, 경쟁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 돈 번다니까요. 실례로 뭐 박명수 어록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박명수는 그거 하면서 더 많은 어떤 그 스팟라이트를 받고요. 더 많은 어떤 걔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예능인이고 이슈를 만들고 거기를 그걸 바탕으로 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많은 어떤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있죠. 박명수 같은 사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뭐 굳이 예를 들면은 우리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지만 고 신해철 그분 같은 경우도 가끔 나와서 이제 말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청춘들을 괜찮다. 고민하지 마. 지금 이래도 괜찮다. 경쟁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스피커에서 패널로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저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네 해서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왜냐면 좋은 얘기 들려주니까. 일단 배고프고 춥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실드를 쳐주니까.
거기 안에서 주는 안락함들. 그때 당시는 약간 어떤 그 마취제를 넣는 것처럼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해철 그분 스스로도 거기에서 베네핏을 보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메커니즘 자체가 경쟁이라니까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보세요. 이게 사람은 두 명, 세 명만 모이면은 정치가 발달이 되고요. 그게 더 많아지면 어쨌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부라는 게 가난한 삶에 생겨야 부가 몰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메커니즘들을 고려해 본다고 친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거기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좋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과연 그 부를 축적했냐. 누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흙수저들이나 우리 같은 기회들 누가 뺏어가고 있냐. 거기서 웨이크업 하자는 거지. 일어나가지고 내 살길 찾아가자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 뭐다 모든 것들을 기존의 시스템을 뭐 부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뭐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좀 스마트하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겨울은 추운 계절이다. 인생은 힘든 게 당연한 거다. 경쟁이 당연한 거다. 거기 안에서 나만의 경쟁적인 어떤 것들 찾아서 이거를 즐기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한 장의 언더스탠딩의 차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아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아난 빨리 퇴근하고 싶고 난 여행 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어떻게?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온실 안에서 그게 뺏기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좀 삐딱하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낸다. 앞으로의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한번 배운 난리지와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원래는 없었고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였던 의미로 보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자기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러죠. 지금 네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네가 그전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거고 그걸 유지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노력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없이는 언제나 그 리스크가 올수 있다. 우리가 오리 둥둥도 떠다니지만 그 밑에 발을 계속 움직인다 하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그냥 싫은 거야.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매스컴, 텔레비전, 누군 이거에서 잘 됐대, 뭐 했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서 그 사람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엄청나게 실패받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도 이득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만 좀비 되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냥 숨 쉬는 게 귀찮고 힘들다고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숨을 안쉴 수는 없어요.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최소한의 신진대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정도의 발전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우리 어떤 지식적으로 그 정도 발전은 필요해요. 내가 회사를 끝나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정보를 취득하고 뭐 학원이라든지 스스로 공부. 진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곰곰이 앉아서 나한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학생들 빼고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뭔가 공부하십니까? 코딩을 공부하던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던 제 주변 친구는 그런 애들 꽤 있거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왜 그런 거지? 그 얼굴에 잠이 오냐? 그 실력에 잠이 오냐? 그 점수에 잠이 오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래가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안 좋은 미래가 우르르르르 오고 있어요. 잠이 안 오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 경력과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붙어서 사실은 점점 더 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실력이 나아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그 사이클을 만들었다 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가 올라가고 발달되고 요구되는 리퀘어먼트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개발된 속도가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좀 모양을 따라하려고 흉내를 많이 카피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아 우리는 뭐 그냥 마취제 줘가지고 사회에서 주는 그런 것들 받아가지 말고 사회는 우리 인생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우리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몇몇이 원하는 그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그 안을 채워주는 밑바닥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유학을 원다는 거는 봐보세요. 일단은 전공도 잘해야 돼. 영어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그냥 미국 대학 온 애들보다 그 유학 온 애들이 사실 더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온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어디 대학 가면은 제3국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나라에서 온 애들 있죠? 뭐 한국말도 어눌하지만 걔네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투력 자체가 달라.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에서 내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뭐이 회사에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있어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구 있을 거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력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동일하게 쓸 20대 초반,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 후반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을 과연 어느 쪽에다가 더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40대, 50대 때 어떤 인재가 될 거라고 친다면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한지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웃기죠. 뭐 정년 퇴직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내가 고를 거야. 회사는.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연봉을 주지 않으면 난 딴 데 갈 거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자,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38세에 잘린다? 뭐 45세가 정년이다? 55세가 되면 뭐 그때도 월급을 받으면 도둑놈이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물론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전문직 같은 게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력이 없다면, 짐이 된다면, 당연히 잘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 있게끔 종용되는 사회 자체가, 이게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국가 경쟁력도 없어지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못 났으면은 38, 40세, 55세가 돼서 그 경험들,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경험하고 하나만 팠어도 전문가가 되고도 남았겠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공부하고 파고 1년 1년들이 누적이 돼서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러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서로 잡아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돼서 20대, 30대 올라온 사람들보다 베네핏을 못 낸다는 거 아니야, 그 월급 대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무유기 한 거야. 40대, 50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겨울이 원래 추운 계절인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그 겨울의 추운 계절을 역설적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치고 나가서 여러분이 더 많은 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 온다. 사회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쫓아가도, 여러분들 그 노래에 춤을 추지 말고 그 음악에 몸을 흔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시간 타임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된다.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개발, 어쨌든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가면 정말 뭐 명퇴라든지 직장을 못 구한다라든지 그거 다 강권도 불구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디저브부터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미래야. 항상 우리 미래는 지금의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누적시키느냐가 미래에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합시다. 다른 쪽 말고 좀 더 즐기면서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들을 갖고 나가는 거지. 게임 캐릭터 키우듯이 그렇게. 이제 사회는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으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인재가 됩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국내 아니더라도 해외도 충분히 취직도 가능하고 마켓이 넓고, 나를 필요한 시장들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자. 귀 닫으세요. 한국에서 말하는 것들 닫고 우리가 원하는 쪽 분명히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인더스트리 말고 다른 인더스트리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하나 다 유니크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해놓고 그걸 키워내면 됩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각을 좀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